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니어 쪽으로 가죠. 주니어가 돌아섭니다. 반칙. 오랜만에 주니어가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볼을 잡고 돌아서는 장면이었는데요. 임채민 선수가 아무래도 수비하기가 뭐 쉽지가 않습니다. 전반전에도 주니어에게 실점할 때 이 부분에서 좀 파울을 했는데 계속해서 좀 덤비기보다 상대가 못 따라서게 하는 그런 동작들이 좀 중요했는데 네. 그래도 주니어를 좀 낚아채면서 울산이 좋은 위치에서 다시 한번 크랙샷을 얻어냈습니다. 임채민 주니어를 막아내기가 뭐 쉽지는 않고요. 네. 지금 이제 주니어가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골문이 열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주심에게 한 차례 강하게 좀 항의를 한번 하고 있네요. 자, 오늘 세트피스 상황에서 계속해서 골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명의 선수가 뭐 회의를 하다가 주니어 혼자 그냥 간결하게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고요. 일단 네 명의 선수가 일단 회의는 거쳤습니다. 네. 거의 회의에서 앞선 상황과 위치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주니어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카폴드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선수가 찰지? 주니어. 자, 주니어 슛! 이번에 벽에 맞고 다시 한번 따라서 이거! 슛! 다시 한번 걷어냅니다. 자, 극점으로 네, 극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득점으로 인정이 네, 됐습니다. 이근호의 골이 나오면서 추가골이 만들어지는 울산입니다. 주니어의 슈팅이 벽에 맞고 굴절된 골. 네. 이근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세도하면서 이근호가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2대1로 역전에 성공하는 울산입니다. 이근호 선수의 슈팅 동작이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끝까지 따라가서 이걸 골로 만들어냅니다. 김동주 골키퍼가 좀 각도를 줄이려고 나온 상황에서 이근호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네. 득점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 따라가서 거의 뭐 옆차기가 됐거든요. 아, 이미 들어간 것을 서보민이 발로 찼습니다. 수비 벽에 맞고 굴절될 볼 이근호도 여기 김동준이 나오는 정말 위치가 기가 네. 막히게 김동준이 나온 위치 그 옆에 슈팅이 성공이 되면서 2대1 역전시키고 있는 울산입니다. 네. 자, 이근호 선수가 골을 기록하면서 리그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근호 선수 후반전 교체팀 하자마자 김동훈 감독은